어린이의 오디오 도전. 블루투스 액티브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공간도 있어서 이번에 오디오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텔 SS50이라는 주문 스피커를 구입했습니다. 스피커 케이블도 구입을 했는데요. 이게 OFC 무산소 동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면 이제 뭐 음질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것도 구입을 했어요. 5만 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스피커 10만 원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15만 원에 상당히 저렴하게 너무 비싸지 않게 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구입을 한. 또 하나 구입한 게 있는데요. 택배로 구입을 했습니다. 한번 오픈. 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설레네요. 너무 재산 것 같아요. 싸게 아주 저렴하게 나온 거 구입했거든요. 이거는 만 원. 이거는 태연이가 준 거. 사기당한 거 근데 사기당하고 비싸게 사놓고 지금 싸게 사라고 구라치는 중이야. 어때? 납득이 가지? 힘들고 귀찮았지만 나름대로 즐거움이 있었고요. 열심히 사다 날라서 이렇게 인켈 AD2220 국산이지만 꽤 좋은 앰프라고 검색이 됐고 마음에 듭니다. 여기 버튼도 볼륨도 이렇게 누르면 아기가 손을 안탈 수도 있게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CDP도 구입을 했습니다. 마란츠 CD6000이라는 CDP인데요. 요게 구입을 했는데, 트레이가 이렇게 열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나오다 말아서 이렇게 손으로 꺼내고 있는데, 이거 맞나요? 넣을 때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CD 잘 읽고 재생 아주 잘 됩니다. 네, 만족, 열심히 이렇게 연결도 하고 해서 저의 첫 시스템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짜자자자잔. 네. 어찌됐거나 이 인텔 SS50 주문 스피커 싸고 국산이잖아요. 근데도 상당히 존경되는 것 같고요. 역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주 숨은 좋은 스피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소리도 어찌됐건 막 액티브랑 그 블루투스 스피커 쓰던 것보다 뭐 천지개벽하는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저는 전체적으로 쓴 돈이 많이는 안 들어갔으니까.